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3000선을 탈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딱 3000선에 걸쳐 있는데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이 오늘도 새벽에 좋지가 않았고 우리 시장에서도 특별한 이슈라든지 상승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켜고 있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그나마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LG화학의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SK이노베이션 측으로부터 합당한 대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의견차가 좁히지 않고 있다는 것들은 시장에 역시 부담을 주면서 SK이노베이션도 주가가 상승세가 많이 줄었고요. LG화학 역시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방향성 찾기가 쉽지 않은 현재 시장, 여러분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을 보시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도 해보시고 소통을 하시면서 해결책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많은 응원, 댓글 함께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내가 가진 종목 참 재미없다. 시장도 재미없는데 내가 가진 종목도 떨어지니까 더 이제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종목을 사셨는지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상담해드리기 수월하고 여러분들도 만족하실 테니까요.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시고 아니면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에게 문자를 주세요. 이 종목 지금이라도 사면 괜찮을까요? 올해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겁니다. 종목 상담 문자는 지금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 순서에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저희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놨는데 어떻게 입장하시는지 안내해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QR코드가 보이실 텐데 지금 스마트폰 딱 꺼내셔서 이 QR코드 인증을 해주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인증해주시고 QR코드로 인증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 늘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거나 1대1로 대화를 신청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QR코드 아니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소통하고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전문가,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고 차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순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재미있게 또 좋은 종목 고수의 픽까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좀 지지부진합니다. 뭐 상승 하락을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데 특별한 뭐 방향성을 찾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테마가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만 들썩거리고 내가 가진 종목은 거의 다 아마 파란불 켜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드는데 자 일단 시장 상황 체크해 주실까요? 김상현 전문가께서 먼저. 네, 어제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좋지 않았는데 사실 금리는 내려갔었거든요. 요즘에 한참 이슈가 나오던 이 미국의 10년 만기 금리는 오히려 안정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또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뭐 기술주들이 뭐 특별히 뭐 많이 빠질 만한 이슈가 있었는가를 체크를 해보면은 그 명확한 이유는 없고 그냥 증세 관련된 이야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랑 그다음에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에다가 독점에 관련돼서 항상 비판을 해오던 인물이 이제 선임이 되면서 이제 뭐 기술주들이 빠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네. 사실 뭐 명확한 이슈는 부재합니다. 오히려 금리가 내려오면서 금리가 좀 그래도 많이 안정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못 오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그래도 미국 증시보다는 좀 견조하게 뭐 애초에 미국 증시만큼 크게 반등하지도 못했었던 것만큼 뭐 빠질 때에도 조금 더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도 크게 뭐 특이사항은 없는 가운데 2차 전지 업종에서나 그나마 오전 SK 이노베이션이 뭐 4% 이상대까지도 반등을 좀 나타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LNF 같은 경우 지금 9%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전반적으로 주도 업종은 없는 가운데 그나마 이제 2차 전지 업종이 지난번에 폭스바겐 이슈 이후에 과대 낙폭이 나오고, 그 뒤에 좀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관련된 뉴스도 지금 뭐 LG 화학 주주총회 이슈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미국 쪽에서도 관련된 이제 법무부 인원들도 많이 좀 선임을 해가면서 좀 대통령 거부권까지도 계속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뭐 이미 우리가 다 왈가왈부할 정도면은 주가에도 거의 다 반영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많이 사실 보면은 고점 SK 이노베이션 기준으로 고점이 31만 원대인데 지금 21만 원이면은 주가도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수가 뭐 그만큼 빠진 게 아닌데 2차전지 그만큼 빠진 거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은 그래도 여기서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나마 이거 특징을 좀 하나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 자체도 지금 큰 변화가 없습니다. 3000선을 깼다가 회복했다 깼다가 회복했다가,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최근에 뭐 반등 나오다가 한 요즘에 한 이틀 정도 조금 지지부진, 그저께랑 오늘 정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는데, 그래도 개별주 위주로, 그 다음에 테마주 위주로, 테마주도 뭐 정치 테마주도 있었고요. 개별주로는 뭐 사료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OTT, 그 다음 메타버스, 이제 이런 뭐 비트코인, 이제 이런 쪽으로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오늘도 보면은 OTT 관련주들, 어제 디즈니 관련 뉴스 나오면서 하반기에도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출시한다, 이런 뉴스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게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장세는 4월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장세가 좀 유지될 거다. 그 와중에서도 실적 시즌 때는 자동차나 2차전지나 이런 쪽은 계속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수는 있는 시장이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사연 전문가, 일단은 시장상 체크를 해봤는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실적 시즌 전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대신에 테마주들만 들썩거리는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의 의견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테마가 좀 횡행하는 시장은 좋은 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시장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테마가 횡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추세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주도 섹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가 이제 아무래도 주도 섹터가 될 테고, 주도 업종들이 올라가는 이제 시장들을 보일 텐데, 그런 이제 주도 업종들이 없고, 2차전지도 사실 크게 올라왔다가 지금은 반등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위에 계시는 분들 많이 맞았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핫할 때 들어가시기 때문에 많이 이제 맞은 상태에 다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구간까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반대로 지금 올라가는 업종도 2차전지도 그렇지만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같이 이제 일단 시장 방향성을 단기 저점을 잡는 이 시장에서는 내려와서 올라갈 수 있는 후보군들을 선점하는 눈이 이제 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제 좀 장이 좀 지루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당분간 바닥을 확인하는 상태에서는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바닥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얼음길을 걸을 때도 호수가 이렇게 얼어 있으면 한강이 얼어 있다. 그럼 여기를 건너가려고 하면, 얼어 있는데 건너가려고 하면 처음에 이렇게 좀 발로 툭툭 건드려 보잖아요. 단단한가 안 단단한가 툭툭 건드려 보려면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의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로 한번 눌러보고 단단한가 안 단단한가, 안 단단하면 발을 빼야 될 것이고 단단하면 건너가야 될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감이 없는 거는 당연하고, 지금 지루함을 못 이겨서 테마주에 뛰어들어가시면 오히려 손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뉴스가 나오면서 빅테크에 갑상승을 크게 했는데, 만약 10초에 들어갔으면 지금 꽤 손실을 보고 계실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나온 뉴스, 이게 반영된 주가, 거기에 뛰어들어가셔도, 왜냐면 내 종목들이 좀 지루하니까, 뛰어들어갔다가 손실 보는 경우도 있고, 내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크게 빠지지 않는다,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준다, 문제 없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포지션이 크게 뭐 위에서 윗꼬리에 위에 매달려 계시거나 뭐 이슈 때문에 따라 들어갔다가 얼떨결에 물리신 게 아니라면은 조금 이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루한 이유는 단순해요.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같이 확인을 해야지, 지금 얼음이 얼었는지 깨졌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나 혼자 뛰어나가겠다는 덜펑 건지 빠져가지고 이제 그 인당수에 몸을 던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속도감 있는 매매보다는 확인하는 매매를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재 전문가의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것을 건너갈 수 있을 만한 단단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계속 테스트를 하고 발을 담가보고 빼보고 하는 상황의 연속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뭐 비유를 해주시니까 쉽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시장 상황이 뭐 모든 투자자들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테마주에 빨리 가는 거에 막 따라가신다거나 아니면 뭐 암호화폐 쪽에 가서 더 빠른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주의를 하셔야 된다. 물론 뭐 투자 원칙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모르겠지만 단순히 내가 빨리 좀 수익은 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섣부르게 다가가시면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결과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늘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요.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가지고 계신 종목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상담을 해보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함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그리고 그 종목을 왜 매수하셨는지 사신 이유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요. 많이 보내주시고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매수한 이유까지 매수하고 싶은 이유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맞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조금 더 빨리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에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 그리고 저희 방송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꿀팁까지 함께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참여해 주세요.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여기 보이는 QR코드를 딱 인증해 주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이데일리 온이나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1:1 채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QR코드로 인증해 주신 분들과만 함께 채팅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전문가에게 연락이 오면 단호하게 차단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수의 픽은 또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1% 수익을 위한 1% 사냥꾼 여러분들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시 11분에 공개될 고수의 픽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요. 이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죠. 고수의 픽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해 주세요. 그러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자, 그날그날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개나 올라와 있을까요? 오늘은 7가지가 올라와 있네요. 7가지 종목 가운데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릴게요.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닥에 있는지, 코스피에 있는지 잘 힌트를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시장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의 픽을 활용해서 수익을 봤다. 이런 수익 인증, 플렉스도 좋습니다. 재밌는 문자 두 분을 웃게 해주시고 기분 좋게 해주실 수 있는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고수의 픽 바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7가지 종목이나 올라와 있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 가지만한 고수의 픽 오늘은 4번 신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신으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힌트를 김상현 전문가께서 먼저 주실까요? 네, 오늘 종목은 이제 또 글자 수도 좀 적지는 않기도 그리고요. 하고 그다음에 그 종목 이름에 들어가 있는 글자 하나하나가 또 쉬운 글자들이 아니긴 합니다. 또 쉬운 글자들이 아니어서 종목 이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8,000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요. 오늘 현재 시세는 약간 약보합, 광보합, 보합권에서 좀
혼절세를 보이고 있는 정도의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종목을 그나마 좀 테마나 관련주로서 좀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예전에 그 LG 전자에서 이제 캐나다에 있는 마그나사와 함께 이제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라는 회사를 합작 법인을 좀 세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다. 이제 같이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돼서 뉴스로 언급이 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LG 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LG 마그나 관련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온 부분에서 이제 이 관련된 LG 마그나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흐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으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짜리의 종목인데요. 자, 힌트를 일단 김상현 전문가께서 주셨습니다. 뭐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 조인트 벤처와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종목. 그때 또 급등이 몇 번 나오기도 했던 이 종목인데 자, 힌트를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좀 아리송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가 쉬운 거 종목도 있지만 어려운 종목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측에 이제 분류됩니다. 그러게요. 난이도별 5개 중에 한 3.5 정도 되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좀 되고 일단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총 이제 11개 계열사 갖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나를 통해서 또 이제 직접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그중에 이제 가전제품 특히 세탁기 뭐 에어컨 기타 등등 가전제품들도 하고 있고 2차전지 부품도 제조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또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봤던 섹터이기도 할 겁니다. 그 종목이기도 하고 좀 특이한 이제 업 중에 하나라면은 유아용 전동차 및 전기 자전거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마 이제 그 유아용 전동차가 옛날에 저희 제 때만 해도 이제 그 유아용 차는 타가지고 그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이제 발로 이렇게 동동동동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애들이 페달을 밟습니다. 페달을 밟고 시속하는 뭐 한 5km 되는 것 같아요. 5km에서 10km 정도 나름대로 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강력한 통제권이 있죠. 아버지가 이제 리모컨을 가지고 그걸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최첨단 그런 장비들을 보고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 아이들이 다시 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발로 끌던 그런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유아용 자동차를 보면 얼마나 비웃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워낙에 요즘 전동차들이 잘 나오는데 그런 유아용 전동차들까지 하는 신으로 시작한 여섯 글자의 종목이고 이름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여섯 글자니까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끊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럴까요?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이제 별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빛을 많이 내는 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이제 초신땡이라고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빛의 이제 강도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빛을 폭발하면서 빛을 강하게 내는 별들을 이제 두 글자로 이렇게 부르는 거. 그다음에 가운데 두 글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보시면은 많이 등장하는 특수부대, 미국 특수부대 이름이 땡땡 포스라고 하죠. 말씀하실 거 있어요? 아이, 큰일 날 뻔했네. 땡땡 포스라고 하고 이제 영국에는 뭐 SAS가 있고 우리나라도 있죠. 뭐 이제 특전사도 있고 제가 그 저희 나라 707인가요? 특수 그 임무단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그 특수 임무단과 같은 미국에서 임무를 하고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영화로도 제작되어 있는 땡땡 포스의 두 글자를 넣으시면 되고 마지막 이제 두 글자는 쉽습니다. 저희가 항상 테크놀로지를 두 글자로 줄이면은 이렇게 막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리는 두 글자를 딱 넣으시면 오늘 여섯 글자의 종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 오늘 장이 좀 지루하실 텐데 네. 여러분들이 장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일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건데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요즘처럼 장이 지루할 때 포트폴리오 점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쵸. 근데 포트폴리오가 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종목이 이미 30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연락처 받고 있어요. 받으면서 네. 내일 라이브 방송 때 그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이제 노란톡에 와 계셔가지고 내일 이제 라이브 강연회 때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종목 정답과 함께 미리 이제 노란톡 들어와 계시거나 혹은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제가 이거 저희 방송 걸 이렇게 QR 코드 해보면은
잘 안 잡히고 요즘 이제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손도 떨리기도 하고 이게 안 잡힙니다. 잘. 네. 그러면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충분히 다시 저희가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란다는 말씀. 저희 방송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신땡땡땡땡땡 신으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오늘 시장이 재미가 없고 뭔가 지루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퀴즈를 함께 풀어보시면서 이런 종목도 있었구나라고 또 힌트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하실 수 있고요. 자, 지금 저희가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이 막 지나갔는데 차트를 보면 그나마 조금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 사냥꾼분들이 좀 출동을 하신 것인지 그 저희가 출제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횡보하면서 흘러가고 있다가 이게 분봉입니다. 저희가 출제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8,310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8,310원에 거래되고 있고 0.36% 상승하고 있는 이 종목 신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까 이영지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고수의 101차 인트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차 인트는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거, 다른 시청자분들이 상담하시는 거 함께 들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을 상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샵 3772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 아니면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상담은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을 할 텐데 0904번님께서 주신 문자를 보겠습니다. 3부 토건입니다. 4,062원이 매수 단가고 비중은 30%입니다. 지금 15% 가까이 손실 중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단계적으로 슈팅이 한번 나온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수주 공신들도 많이 썼습니다. 조금 이제 뭐 보이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1390억 고속철도 공사 수주 얘기도 있었고 한옥 이제 한옥 호텔 470억짜리도 있었고 뭐 안양 관악 그리고 우회 도로 공사 수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수주 뉴스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적 기대감들로 올라온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 종목은 정치 그 테마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테마주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지지율 1위 분의 테마로도 좀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 단기 급등했던 자리가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수주 공신들도 막 실제로 이제 본업도 잘 한다는 얘기죠. 본업도 잘하고 정치 테마주도 엮여 가지고 더블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신 자리는 이 구간이라는 얘기면 아마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내려왔다가 한번 이제 저점 주는 거 보고 다시 반등하는구나 싶어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 매수 관점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특히 이제 이게 올라갈 때 윗골이 따라 들어가신 게 아니고 일단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힌 모습을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매매의 타점이다. 한 3,300원대 정도 들어갔으면은 납득할만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그러면 확인하고 위에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매수 자리 자체는 납득할만 한데 지금 들어가셨다가 바로 슈팅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일단 대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전에 바닥을 잡았던 그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일단 한번 가져가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3,300원, 3,200원 선이니까 손절간 3,200원 정도 잡으시고 옆으로 한번 바닥 한번 다시 한번 두드려보고 다시 한번 슈팅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 그리고 슈팅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 바닥 한번 한두 달 정도 기간 들여 잡은 다음에 슈팅을 해주면 매수가 이상도 갈 수 있으니까 현재 구간 보유 손절간 3,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부 토건에 대한 해법을 이영재 전문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일단은 홀딩하고 보유하자 대신 손절라인 3,200원으로 정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사연 전문가와 0316번님께서 주신 문자를 볼 텐데요. 자, 대한항공이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대한항공을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의견이셨습니다. 해외여행 앞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코로나가 뭐 극복되고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 수혜가 있지 않을까요? 주가 반등 더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가격 때가 27,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27,000원이 언제였을까? 과거를 쭉 들이켜 보면은 2014년, 2015년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은 코로나는 202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렇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주가가 그럼 지금이 코로나 바로 직전보다 오히려 더 주가가 높은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높아졌냐면은 몇 가지 기대감들이 있죠. 첫 번째,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코로나 이후로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에 일단 주가는 현실보다 기대감이 좀 나올 때에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르거든요. 사실 대한항공은 사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올라온 것 때문에 또 영향이 좀 크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인수 관련 건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았네. 세 가지 있고 네 번째는 그냥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총 네 가지 이유로 예전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현재 추세에서 과거 이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중에 일단은 화물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네. 이거는 이제 뭐 코로나 때 뭐 비상용으로 해서 잘 해결이 된 거라서 사실 앞으로는 크게 별로 없을 것 같고 해외여행이 늘어나겠네. 그럼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은 화물선을 다시 여객용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대감은 슬슬 조금씩 줄어들 건데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경제 봉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미국에서도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미국도 다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은 코로나가 심해진다 하면서도 항공업종들은 또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업종에 대해서 좋은 뉴스, 안 좋은 뉴스 이것저것 막 뒤섞여서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항공주를 투자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슈에 굉장히 지금 많이 낑겨져 있고 그래도 지금 추세에서는 매수를 해봄직한 가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32,000원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측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가격이 저점이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가격보다 충분히 더 늘릴 수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 늘어나면 그거 명분 잡고 더 누를 수도 있고요. 이 아시아나 인수 관련해서 조금만 삐걱대도 조금 눌려질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예초에 뭐 내가 100만 원 매수하려고 했었으면은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는 지금 매수는 좀 가능한 부분이기도 있으니까 매수는 해보시되 목표가도 크게 보지 마시고 전고점이 3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에 대한 해법, 매수하고 싶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여러 가지가 대한항공이 지금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너무 길게 가져가서 수익을 크게 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3만 원 언저리 정도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다음 문자는 이영재 전문가와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현대바이오랜드 2264번님께서 매수가는 43,000원이고 비중이 10%라고 하십니다. 이거 마이너스가 엄청 심해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고 저도 차트를 봤더니 한참 올라가 있을 때 매수를 하셨고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50% 정도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장이 좀 지루한 장입니다. 장이 지루한 이유는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장이 지루하니까 여러분들 뉴스가 자꾸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손을 대는 경우도 있어요. 현대바이오랜드가 옛날에 이제 SK바이오랜드거든요. SK바이오팜 상장 이제 이슈가 있을 때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많이 빠진 상태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뉴스가 있을 때 한참 이제 흥할 때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사신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셨고 지금 제가 구는 게 매수가예요. 그때 사셨고 바뀌고 하고 쭉 빠져가지고 지금 바닥을 잡는 자리거든요. 최근에 뉴스가 나온 것도 있죠.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 미국의 FDA 인증 받았다는 뉴스가 다 나오니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양봉도 좀 세워준 자리가 있어. 기준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빠진 다음에 지금은 지루한 구간이 되어버렸어요. 매주 구간이 되어버리고 이 구간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지루하게 펼쳐져 있고 개인들이 하긴 어려운 구간이겠지만 현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대세 상승할 수도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뉴스 간단하게 미국 FDA 인증 뉴스 승인 뉴스 받으면서
바로 장대 항목 나와가지고 먹어주는 거래량이 있고 그 이후에도 빠지는 거래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오히려 바닥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돌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바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오히려 조금 바닥권 탈피하는 전에 이제 올라왔던 장대 양봉을 조금 넘어서는 정도의 시세가 올라와지면 오히려 더 비싸 이런 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비싸게 사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옆으로 누워버리면 언제까지 누울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이 아니고 조금 더 시세가 올라와서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한 25 지금 22,850원인데 25,000원 정도 돼가지고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보신 다음에 평단을 낮추시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겨우시겠지만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 오히려 추매자를 좀 노려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바이오랜드는 일단은 보유하면서 추가 매수 기회를 매수 단가를 더 낮출 계획을 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김사연 전문가 2866번님 주신 문자인데 인터파크를 매수하셨네요. 인터파크 5,600원의 비중이 30%입니다. 오늘 활발히 움직이는데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거 계속 기다릴까요? 꼭 상담을 해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인터파크는 지금 투자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되게 애매하고 왜 애매하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종목 자체가 지금 큰 특이성이 없어요. 지난번에 5,000원 한번 올라온 뒤로 5,000원을 깨면은 올라오고 올라와 빠지고 깨면 다시 올라오고 이러한 추세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차트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일자 추세거든요. 횡보 추세. 횡보 추세인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지금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추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가 5,600원이면요. 지금 인터파크 박스권 상단이 5,400원이고 박스권 하단이 4,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4,800원 가면은 다시 5,200원 오고 5,200원 갔다 하면 다시 4,800원 오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5,400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주가가 한 번 더 위쪽으로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수익을 좀 크게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반대로 4,800원 여기 이탈하게 될 경우는 3,000원 정도까지는 직행으로 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장세에서 상단을 돌파하냐 하단을 돌파하느냐 이건 좀 기다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된 주식도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인터파크도 또 여행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행주 이슈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공시들도 나온 것들도 많이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 많은 내용들 사이에서 주가도 뭐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은 그래도 펌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번에 한번 5,400원으로 오버슈팅하는 경우들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 구간에서는 오래 보진 마시고 바로 정리하시는 쪽으로 이번에 뭐 혹시나 하락으로 가더라도 하락 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5,400원 정도 다시 한번 회복해주면서 거래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일단은 손절가는 4,700원 정도 목표가는 매수가 이상에서는 바로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터파크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네 분 상담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또 고수의 픽 두 번째 힌트를 드려야 되겠죠. 아까 힌트를 드렸던 오늘 고세픽 신땡땡땡땡땡 신으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짜리 종목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지 많이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힌트를 조금 더 주실까요? 하산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섯 글자의 종목이고 가전제품부터 2차전지 부품 제조업까지 유아용 전동차와 전기 자전거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특히 2차전지 관련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회사입니다. 조금 주식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만하고 최근에 이제 뭐 2차전지 종목들 내려오면서 같이 좀 내려왔는데 오히려 지금 좀 볼만한 구간들이 되겠다 좀 많이 빠졌고 브레이크 잡아주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차트 모양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여섯 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글자씩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앞에 두 글자 다시 또 뭐 힌트를 드리면은 종교 단체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조금 이제 홀리한 느낌의 조금 이제 그런 네. 느낌의 두 단어를 넣으시면은 약간 교회 느낌 나고 성당 느낌 나는 그런 이제 두 단어를 넣으시면 되고 연예인들도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죠. 뒤에 우자가 붙으신 분도 있고 일자가 붙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두 글자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아까 이제 가운데 두 글자도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은
보면은 네. 제가 이걸 사전적으로 이제 딱 이제 그 녹색창에 놓고 찾아보면은 이제 그리스 이제 모음의 네 번째 모음이라고 나옵니다. 알파베타 아. 감마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글자는 제가 아까 이제 테크놀로지 두 글자 줄임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그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힌트를 이제 아까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세제 이름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기억으로는 이 세제가 조금 저렴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면 혼자 사면서 이제 요즘은 대부분 이제 그 인터넷으로 저도 이제 다 시키는데 예전에는 네. 가격대 마트 갈 때 무겁게 요즘 다 이제 배달해주지만 이제 가서 사면은 이 세제가 조금 싸고 그다음에 비트가 조금 더 비쌌던 것 같고 이게 다 이제 그 와중에 급이 있거든요. 솔직히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같이 빨아보면은 두 개 이제 세제를 섞어서 써보기도 하고 따로 써보기도 하고 했는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건지 뭐 있는 건지 빤 것과 안 빤 것의 차이가 있지만 세제 차이는 잘 못 느끼겠는데 세제 이름도 이 두 글자 이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오늘의 신으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으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짜리의 종목 이영재 전문가께서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나눠서 세 가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잘 확인을 해보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을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현재 시장에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수의 픽을 활용해서 수익을 봤다라는 수익 인증 문자도 좋습니다. 재밌는 문자, 저희를 웃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 또 정답 공개하기 전까지 많이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753번님께서 주신 문자를 김사연 전문가 상담을 해볼 텐데요. 자, 9753번님은 에코프로를 매수하셨네요. 매수가가 44,000원이고 비중은 20%. 이거 인적 분할로 5월 말까지 거래 정지인데 계속 보유를 해도 되나요? 손절 라인도 알고 싶어요. 라고 주셨는데 자, 일단은 에코프로가 지금 5만 넘게, 5만 6천 원, 뭐, 최근에 주가가 약간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수익 중이신데요? 네, 일단은 어차피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네. 흐름이다 보니까, 저는 분할 이후까지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가 예전에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원래 가장 강한 테마 중에 하나였지만, 그렇죠. 에코프로 BM이 이제 따로 이제 인적 분할이 되면서, 에코프로 BM은 따로 이제 거래가 되고 이제 에코프로는 지주사 역할로 하면서 이제 사실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알짜 회사만 따로 분리를 해놓고 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주주분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좀 논란이 됐었던 상황인데 사실 그 논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코프로 BM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충분히 받고 물론. 다 받진 못합니다. 사실 절반 정도밖에 못 받아요. 지주사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사의 뭐 이익이 생겼을 때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주가는 뭐 예전에 받았던 영향에 비해서 상관관계가 한 50%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덜 받는 것들은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인적 분할에서 세워지는 게 이제 에코프로 인사이트라고 환경 관련 부분 생기잖아요. 사실 요즘에 친환경 관련 또 빼먹을 수가 없는 테마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챙겨가기 좋고. 그래서 에코프로는 앞으로 전기차 관련주면서도 환경 관련주가 되는 지주사가 되는 거고 에코프로 인사이트도 보유하시게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월 이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환경 관련 테마가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테마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중장기 보유 전략 여전히 유효하고 손절가는 아직은 5월 이후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뭐, 분할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이것이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일단은 홀딩 하시면서 수익을 좀 즐기시는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적용을 해주세요. 자, 다음 문자 또 상담해 볼까요? 이번에는 이영지 전문가와 현대 로템입니다. 현대 로템을 매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까 분은 대한항공, 항공주를 매수하고 싶어 하시고 이분은 이 뭐 열차, 기차, 철도와 관련된 현대 로템을 오늘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KTX 투자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뉴스가 좀 들어와서 시세를 좀 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현대 또 다른 뉴스들은 뭐 현대 쪽 이제 뭐 소위 말 소외주들도 움직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도 사실 접근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물론 이제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이 날아오고 이제 하고 있지만 이제 소위 말해 대북주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또 이제 새로 이제 KTX라든지 새로 이제 다음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선거 국면들 대선 국면들이 나올 때마다 이슈를 한 번씩 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나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KTX 투자 관련된 뉴스를 한번 슈팅이 나왔다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현재 지지하고 있는 구간이 좀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인데 전에 이제 뚫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뚫지 못하는 자리 저항선을 뚫면 나중에 이게 지지 라인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뚫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진입 가능하고 대신에 지지했던 자리가 깨지면은 이제 다시 한번 뚫기 힘들으니까 이 자리를 이제 손절가로 접근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9,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고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 로템은 지금 충분히 좀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고 앞으로의 추이에 따라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 5424번님께서 주신 문자 AB 프로바이오를 매수하셨답니다. 1,400원, 비중은 30%인데 남편이 이걸 가지고 계시다고 이 아내분이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 매수한 다음에 계속 떨어져서 손해가 너무 큽니다.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주셔가지고 제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 이건 정말 뭐 미끄럼틀같이 차트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름이 바이오이긴 한데 바이오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뭐 공작기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뭐 요즘 그 테마는 여러 가지인데 요즘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데 지금 당장에서 사실 좀 기다려볼 수 있는 부분들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최근에 뭐 주가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에 한참 있었던 그 가격대 정도까지는 아직 그 정도에서 기다려주고 있고 감사 보고서도 제출이 좀 되어 있어서 사실 그 추가적인 뭐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없겠지만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밖에 지금은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추가 매수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 지금 당장 이 구간에서 손절하기도 이미 타이밍이 많이 늦었고 사실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지금 봐도 지금 당장 대응 전략이라고 할 것들은 마땅하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좀 투자하시는 쪽으로 보시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왔고 현재 부분에서는 브레이크가 좀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브레이크 잡히는 부분이 예전에 급등하기 전에 가격대 수준에서까지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보통 원래 고점 대비해서 한 60% 정도 내려오면은 반등이 나오는데 한 60에서 70% 정도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한 번 나올 구간 남아 있어가지고 혹시나 반등 나오면요 1,400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난번에 이제 좀 나왔던 1,000원 이상만 되면 잠깐 좀 비중 좀 줄이면서 좀 보시고 다 파시지 마시고요 한 3분의 1 정도 해서 1,000원 정도에서 좀 비중 줄이셨다가 1,000원 이상부터는 잘 상승 나오면 그때부터 매수가 보셔도 되시니까 네. 일단은 1,000원 넘어가면 비중 조금만 줄이자라는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B 프로바이오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지금 AB 프로바이오 주가 보시고 와 저게 동전주가 됐네 뭐 이런 막 댓글 보여주시면서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해법을 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힘드시겠지만 남편분과 잘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상담만 간단하게 해볼까요? 간단하게. 하나 0627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BH를 매수하셔가지고 요거 좀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2200원인데 추가 매수를 해서 2200원이 됐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일단 FCB 관련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조금 많이 내려왔더라도 모멘텀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브레이크 한번 잡혔기 때문에 현재 구간 한 17,0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단기 반등 가능하고 매수가 2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 보유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BH에 대한 해법까지 마지막에 저희가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상담을 해드렸고 이제는 고수의 픽 정답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신으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네. 가격 전략도 좀 드리면은 오늘도 이제 시초가 8,200원 매수가를 잡았고요.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7,500원 잡고 대응하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종목 항상 방송에 나오는 종목이라고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5% 정도 비중 말씀드리고, 한번 급등했다가 지금 현재 장기 이평 때 120선 인근에서 지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돌파했던 구간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돌파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가 나중 되면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자리가 있거든요. 지금 지지선 역할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 구간 때는 한번 소비중으로 들어갈 만 하다 말씀드리도록 하는 오늘 종목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네, 자, 신성 델타 테크가 오늘의 고수의 픽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댓글로도 알려주셨고 문자로도 보내주셨는데요. 몇 분의 정답 문자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0578번님께서 주신 문자부터 좀 볼게요. 0578번님이 여기 계시죠? 0578번님. 정답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지루한 장이었는데, 그래도 두 분의 전문가께서 힌트를 주셔가지고, 재밌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힌트는 언제나 재미있죠? 글쎄요, 뭐, 그냥 제가 지금 갈려나가는 듯한 기분으로 내일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뼈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더 갈 수 있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잘 해주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할 것은 6445번님께서 요 아래에 계신데,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6445번님, 세 분의 케미가 주식 할 만하게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저희가 주식 투자의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나요? 저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는 사기꾼이 아니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좋은 종목으로 투자를 잘 하셔야 되겠죠. 저희가 그런 응원의 메시지와 응원의 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다음 문자는 6981번님. 6981번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아이 전동 자동차를 사서 즐겁게 타던 모습이 생각나서 미소 지어집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아이가 많이 컸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의 문자인데요. 아, 좀 슬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아이들도 국산차 안 탑니다. 전동차 타도 다 외제차 타더라고요. 그래서, 비사 아니면 그럼요. 그래가지고 네, 가슴이 A사 아픕니다. 다 이렇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외제차에 길들여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도 우리나라 국산차로 소나타 이런 걸로 좀 살수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건 안 팔리나? 안 만드시는 건 아니겠죠? 못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본 적이 없어요. 저 다 벤츠, 뭐 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린애들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구나. 나 이런 생각을 왜 안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모르는 번호로 저희가 전화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받으셔야 이 선물을 챙겨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받아주세요.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고 고수의 픽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